자, 오늘 이제 38번째 시를 한번 배워보시죠. 자강이라는 사람이 그 밤에 앉아서 이렇게 지은 시를 그 운을 따라가지고 이제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야좌지요. 야좌. 밤야자, 안술자자. 그래서 밤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시를 졌는데 그 사람이 지은 시 운자에 맞춰서 같이 썼다. 그 말이에요. 이제 변계량 선생의 시예요. 한자를 읽어보시죠. 다들관, 다들관, 문문, 한일, 집실, 집실, 맑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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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물오, 거물오, 거물오. 거물오. 이게 까마귀 오자인데 검은 색깔을 나타낼 때 오라고 합니다. 검다, 검을 오자예요. 책상괴, 책상괴, 이걸 뭐 옛날에 안석괴 이렇게 했는데 책상 이렇게 하면 되겠죠? 책상괴, 책상괴, 고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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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길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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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빗길횡, 가로횡자요. 가로횡, 가로횡, 경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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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서경. 가늘새, 아니 하늘새, 가늘섬, 하늘섬, 가늘섬, 하늘섬, 달월, 하월, 들잎, 들잎, 수풀림, 수풀림, 그림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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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울 고, 외로울 고, 외로울 고, 등불 등, 등불 등, 등불 등, 등불 등. 마칠 종, 마칠 종, 밤야, 밤야, 밝을명, 밝을명, 밝을명. 밝을명, 읽어보세요. 관문일실청한대, 관문일실청한대, 오괴정횡경이라. 오괴정횡경이라. 섬월 입림영호대, 성월 임림영호대, 고등 종야명을. 고등 종야명을. 네. 앞에 두 자씩 해석을 해보세요. 관문, 문을 닫는다. 이런 뜻인데요. 요즘 중국어에서도 이걸 이제 관 이렇게 읽거든요. 관상먼 이렇게 합니다. 문을 닫아주세요. 관상먼. 관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예, 관문이라고 써요. 그리고 이 문을 열다 할 때는 열 개자 써서 개문, 카이먼 이렇게 하거든요. 예, 관먼, 카이먼 이렇게요. 관문은 문을 닫다 그런 뜻이에요. 오괴는 책상은 책상인데 검은빛 나는 책상. 섬월은 섬자가 이게 가늘섬자, 작을섬자. 그래서 아리따운 여인의 손을 섬섬옥수라고 하지요. 그럴 때 쓰는 섬자니까 섬월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달인데 아주 부끄럽고 수줍어하는 작은 달이니까 초승달 이렇게 드린 거죠. 고등, 고등은 뭘까? 고등의 사촌은 소랄까? 고등은 외로운 등불 아니면 외롭게 비추고 있는 등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등불 등, 등잔 등 이렇게. 그 다음에 일실청 이렇게 세 글자 해서 어떨까요? 일실청. 실자는 집실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방이라는 뜻이지요. 그죠? 한 방이 그 청은 이 맑을 청자니까 청아하다, 깨끗하다, 청결하다. 그죠? 문을 닫는다는 것은 그 방문을 닫으니까 방 안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지요. 네? 문 닫자, 그죠? 문을 닫자, 일실청한대. 그한집방 안이
깨끗하고 정갈한데 어디를 꾸미는 거예요? 지금 선비의 방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옥외 정휑경이라. 검은 책상엔 정, 정자는 가지런히 고요하게, 그죠? 고요하게 휑경이라. 이 경서책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놓여져 있다는 얘기겠죠? 즉 책상 위에는 경서가 있네. 그죠? 경서책이 있구나. 성인의 글을 경이라고 하고 현인들의 글을 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전이라고 합니다. 입, 림, 영. 들어올 입, 들어갈 입. 답이거든요. 숲을 림. 즉, 숲 속에 들어가서 그림자가 지고. 뭐가요? 다리. 그죠? 월, 입, 임, 영. 다리, 숲,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네. 이렇게 해서 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종, 야, 명. 이 달이, 초승달이 숲속으로 그림자마저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초승달은 일찍 지나요? 일찍 지지요. 일찍 지나요? 3월 임림령이라는 것은 달이 금방 뜨는가 싶더니 달은 꿀꺽 넘어가 버리고 밤이 점점점 깊어진다는 것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빛이 있을 때는 달빛이라도 있었는데 밤이 깊어지면 뭐가 밝아지죠? 등잔들이 밝아지죠. 그래서 고등 종야명을 외로운 등불 하나 종야토록 그죠? 밤이 타하도록 깜빡거리고 있겠지. 뭐 하려고요? 책을 읽느라고. 가만히 보세요. 다시 이제 관문 일실청한데 문을 닫자 방안이 청결한데, 방안 깨끗한데, 옥외 정휑경이라. 이 책상은 가로로 이렇게 놓여 있다면 책은 세로로 놓여 있는 거고, 그러네요. 그죠? 그게 바로 여기 휑자가 있는 그 의미네. 책상은 이렇게 되게 옆으로 퍼져 있지만 책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책상 위에는 경서가 펼쳐져 있네. 3월 임림영호대 저 작은 초승달은 숲속으로 그림자를 감추는데 고등 총야명을 외롭게 깜빡인 저 등불은 밤새도록 밝히고 있네. 불이 밝게 빛나고 있네. 즉 늦도록 밤늦도록 공부를 하고 있더라. 이거를 그 자강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에 화답을 해서 썼다고 풀이를 한다면 뭐예요? 그 자강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여기 앉아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옛날에 자네 집에 갔을 때 그 집 모습을 그리는 걸로 풀이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관문 일실청한데 문을 닫자 집안은 청결하고 옥외 정휑경이라 검은 책상에는 경서가 펼쳐 있겠지. 3월 임림영호대 저 작은 초승달이 그림자를 감추되 고등 총야명을 외로운 등잔불은 밤새도록 빛나고 있겠지. 자네 아마 지금도 공부하고 있겠지? 이렇게.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시를 받은 작자, 이 시를 받은 그 자강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하, 공부 열심히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시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화답시로 쓰는 시들, 답례로 이제 쓰는 시들을 보면 참 은근히 이렇게 번면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 사람을 몹시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은 시도 있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변계량 선생의 호가 춘정인데요. 춘정. 예. 이 춘정 선생의 시를 몇 편을 봤는데 거의 학문적인 내용으로 계속 그런 시만 봤어요. 그죠? 여기도 경서 경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또 오괴라는 이 책상이 검은 책상이라는 게 뭐예요? 되게 옛날에 책상에다가 오치를 했나요? 예. 예. 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문일실청한대. 관문일실청한대. 오괴청횡경이람. 서멀 임님 영호대. 서멀 임님 영호대. 고등 종야 명을. 고등 종야 명을. 관문 일실 청한대. 오괴청횡경이람. 오괴청횡경이람. 선멀임님영호대. 선멀임님영호대. 고등종야명을.